우리 저 땡 와야지. 후레 씨한 떴을 때 조심 뭐니? 상스럽게. 아씨, 정기 인사 시작한대. 아, 좋댔네. 커피도 안 마시는 수키가 출근할 때마다 아아를 들고 오더라고. 내가 수상해서 좀 알아봤거든? 정기 인사 때 인사 과장이 주무관 중 한 명 정리하라고 했대. 수키 계획하고 눈치 까고 여우짓 하는 거지. 아 진짜 개여우 같으며. 아 진짜 존나 꼴보기 싫다니까? 야 커피 살 수도 있지.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끼리 그렇게 경쟁하고 비하하고 그러지 말자. 어? 뭐야? 쟤 왜 이래? 그냥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 다하기. 최선을 다하기 이러고 있네. 오빠가 잘릴 수도 있어. 우리 사무실이 주무관 3명이야 3명. 나, 오빠, 숙희 3명이라고. 근데 왜 내가 잘려? 네가 잘릴 수도 있지. 아이씨, 나는 주특기가 좀 남다르잖아.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. 내가 잘릴 것 같아?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아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사귀어요? 응, 아, 아니요. 밥 먹으려고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근데 오빠랑 숙희는 없어도... 나 없으면 회사 그냥 안 돌아가. 다른 사람이 채우겠지. 너는... 아... 어떡하지? 그래서 작전을 짜야지. 우리 여기서 진짜 살아남아야 돼.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 여기서 만수 무강이다. 야, 작전 있어? 진짜 오빠는... 오빠 진짜 나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. 알지? 야, 뭔지 알아야 감사하지. 말해봐. 그 올해 친절상 받은 날 오빠가 노래방 쌌잖아. 그날 우리 춤추고 동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지? 어, 기억나. 근데 왜? 그날 내가 동영상 녹화를 해놓고 아, 스톱을 안 시킨 거야, 내가 취해가지고. 근데 내가 어젯밤에 핸드폰 앨범 정리하다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? 근데 숙희가 인사과장 씹는 게 그대로 녹음된 거야. 그 친절상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오빠가 인사과장한테 알람광 껴가지고 받은 거라고. 내 욕을 한 거네? 그치, 둘 다 같이 욕한 거지. 법도 없이? 이런 개같은 년이 씨. 우리 이거 뿌리자.